윤도현과 함께하는 용튜브 생방송. 10시 딱 되면, 5분 남았으니까 10시가 딱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흥이를 위해 준비한 간식입니다. 어흥이 입속에. 어이, 나 손가락 먹겠어 이러다. 자, 여기. 자, 10시가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하사탕 커버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제가 영상 보니까 58개 영상을 어제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귀한 영상들을 정말 하나하나 안 볼 수가 없기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는 점, 박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 방송이냐. 다음에 보이는 것은 어흥이 인사 또 해야지. 중간중간에 자꾸 인사 드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흥아, 간식 줄까? 그럼 나 하던 거 계속 할게. 떠오르는 저 강물 따라서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나 오케이. 어흥이 목소리 큰데? 어흥이가 퇴출당했습니다. 많이 지쳐가지고요. 네. 근데 진짜 크다 목소리가. 저만의 스타일로 락킹하게 편곡을 해봤어요. 돌아가래 어릴 적 꿈에 요즘엔 힙합이 대세. 갑자기?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자, 다음도 너무 재밌는 영상이에요. 막둥이가 재촬영 허가를 안 하네요. 뭐 안 되니까 이 노래 아는 것 같아. 댕댕님이 이제 그만 끌까요? 자, 이제 겨우 10분을 봤는데 20분이 지나갔습니다. 53분을 언제 다 보죠? 큰일 났네요. 끝나지 않은 더러운 내 삶에 이분 잘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근데 지금 다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발음이 역시 발음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떠잖아요. 떠나려 하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떠가 아니야.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이런 그런 게 좀 저는 모르겠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그런 발음이 저는 별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역시 전도사님답게 굉장히 정직한 발음. 네. 박수가 나와 저절로 이렇게. 얼룩진 추억 속에 나 어릴 적 꿈에. 이 친구들 귀여워요. 왜 귀여우냐면 기타 치는 친구를 보세요. 어디를 보고 노래하는 걸까요 지금? 벽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구도를 저렇게 잡은 거예요.
그한 친구는 벽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친구는 서서 굉장히 구도를 야 이거 이게 괜찮냐 뭐 이러면서 한것 같아. 고통의 시간 약간 바비킴 느낌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할 때는 김장훈 형 같기도 하고. 예, 예전에 서유석 선배님은 가는 세월 내가 이걸 할 줄이야. 아 이거 진짜 너무 옛날 아 성대모사인데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예. 이분도 너무 감동적인 게저 뒤에 배경 보세요. 제가 이그 박하사탕이란 영화를 보고 이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박하사탕이란 영화를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박하사탕이란 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윤도현 형님. 한 10년 전에 공연을 하시다가 제 손을 터치해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씻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씻으십시오. 손 씻는 게 요즘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이제는 우리 최관석 씨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합시다. 최관석 손 씻어라. 반만 할게요 오늘 반만. 오늘 반만 하고 2부를 깔고 잘게요. 예, 2부를 하지 않고 2부를 깔고 자겠습니다. 걸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산에 올라가서 찍으셨어요. 저기 저 산꼭대기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드럼이랑 지금 기타를 같이 아 대단하네요. 중학교 1학년. 남호성 씨가 질문 영상을 또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봤습니다.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 어떤 방향을 좀더 그게 추천해 맞냐? 주시는지 그게 맞네. 궁금해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목이 좀 쉬었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를 또 하니까 아, 또 색다르네요. 아까 남호성 씨 질문에 좀더 해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뭐 떠나려 하네 이거보단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이렇게 좀 살살 추억 속에 나 아유 도현이 노래 잘하네. 채팅방이 분위기가 안 좋네요. 부러워서 안 볼란다 막 이러고. 그럼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아, 댓글 왜 이렇게 웃겨? 노래방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셨는데 이시국 노래방, 이시국 창법 이런 게 너무 웃기다 진짜. 아니 이렇게 센스들이 저강물 따라서 단한 번만이라도 오호 잘하신다. 돌아갈래
오. 어릴 적에 약간 진짜 리듬이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이런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지난번에 타잔 7080 버전 해주셨던 분 계시는데 예, 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재밌어요 재밌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어? 네, 잘 봤습니다. 예. 그 시간들도 다시 오진 않아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나 끝나지 않는 더러운 내 삶에 한마저 희미해지고 돌아가고파 힘들었던 시절 기타랑 노래가 같이가 안 돼 지금. 자 노력 박수. 엉이가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특이한 목소리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3분의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이틀간. 잊을게. 예, 잊을게 요거 간단하게 레슨을 좀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곡들은 주로 좀 신나고 좀 뭔가 이렇게 뛰기 좋아요. 근데 이 잊을게 보면은 락 페스티벌이나 저희 공연 때 보면은 같이 막 점프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가사는 슬픈데 약간 서로 이렇게 언밸런스한 어떤 그런 매력을 좀 보인다고 할까? 뭐 절규하는 거죠. 널 잊어야 해. 슬프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젠 너 진짜 잊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잊을게가 보면은 벌스가 있고 브릿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러스. 코러스 파트가 이제 우리 뭐 얘기는 뭐 사비 파트를 코러스라고 하거든요. 코러스 파트가 있고 아우트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스 파트 먼저. 요거예요. 따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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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저께 얘기한 거 A 마이너 올라올 때 슬라이드 E A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에바 꽃처럼 벌스 1과 2 넘어갈 때 다이나믹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워하네 에바 꽃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오히려 2로 넘어갔을 때 더 작아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워하네 에바 꽃처럼 나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스를 하고 그다음에 브릿지 파트가 안개처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올 그 지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널 잊어야 이렇게. 네. 브릿지 파트 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억 모두 흘러보낼게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그냥 코드를 잡고 그냥 고고주법이라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네가 떠난 후에 여기는 이렇게 쳐야 돼요. 이게 네가 떠난 후에 난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두 번 다시 울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가 떠난부터 쭉 가면서 살짝 이렇게 작아지는 거 여기까지 하면 코러스까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아우트로랑 똑같은 브릿지 2 잊을게. 잊을게. 여기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아니고 크레센도. 잊을게. 아직도 휴대폰에 니 크레센도 다음에 항상 더 의식적으로 작아지면 좋아요. 그러면 집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여기 그거는 해야 돼요. 잠깐 그 질문들 해주신 거 있어가지고 기타보다 노래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았어요. 벌스 파트는 진짜로 깔끔하고 담담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그 다음에 뭐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여기는 이제 사실 잊어야 되니까 그 잊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을 약간 절규하듯이 좀 잊을게 이런 데는 또 다른 창법을 좀 여기는 정말 약간 발라드 하듯이 공기만 소리 이렇게 클린 톤하고 약간 게인 들어간 톤이랑 뒤에 이제 와우와우와 여기 약간 여기는 완전히 이제 디스토션을 좀 걸지만 저는 하이를 좀 깎아서 마치 퍼즈 인양 자 어흥이 다 먹었어? 벌써? 뭔가 다 먹었어? 뭐야? 다 먹었어요? 끝났어?